안녕하세요. 가 되게 기분이 좋네요. 저는 테라피를 마치고 네, 처음으로 인터뷰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쯤에 테라피를 이제 아이메디신 본사에 가서 처음 진행을 했었고요. 내려가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평소보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바깥 풍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깔깔깔 웃기도 하고 흐뭇한 미소도 많이 보냈었고 휴게소에 들른 횟수가 한두 번은 줄었던 것 같고요. 많이 안 보치고 되게 편하게 갔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우연일까? 그냥 느낌일까? 생각을 하고 내려갔었죠. 기분이 너무 좋구나. 일단 테라피를 하고 나면 아이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많이 웃는 거예요. 일단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게 첫 번째. 이건 효과가 맞는 것 같아요. 느꼈고. 그리고 약간은 산만해지거나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아이들이 좀 흥분을 했을 때 깔아앉히지를 못해서 잠을 자는 걸 어려워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저녁 각성 때문에. 단점이라고 느끼고 잠을 못 자는 상태까지는 아닌데 너무 업되다 보니까 아 그래서 너무 늦게는 진행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1 2 3 4 5 6 7 8 9 10 됐다. 잘했지. 야. 잘하네. 와, 집에 이런 걸 아십니까? 오늘만 와서 봐서는 전혀 다운돼 있는 애라고 전혀 느끼시지 않는데. 요즘에 거의 다운 거의 없어요. 작년까지는 거의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놀고 싶어가지고 나랑 놀아면 나 싫어하나봐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쳐다봐주다가 그냥 피하고 하다가 재작년 작년 한 1, 2년 사이에 조금 이제 쳐다보고 신기한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언어치료 선생님이랑 제가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보상으로 뭐 젤리라든지 토마토 주면서 이렇게 아 해봐 안녕 해봐 이런 거가 자기가 이제 선생님처럼 이거 해봐 이렇게 했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수업이 되는 거예요. 한두 달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노는 거 공간에서 같이 웃고 있는 시간 많아졌고 어린이집에서 이제 촬영 사진 찍어주잖아요. 하루 뭐 했어요 그러면 따로 선생님이 따로 가서 이렇게 찍어준 게 너무 표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상호작용 좋아지면서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 또래 애들 둘이서 같이 짝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 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찍어준 사진부터 달라졌어요. 네. 이거 주면 줄. 주세요. 아니 엄마 하나 주세요. 쟤는 나를 뭐 아빠라는 개념보다도 이제 자기를 안아주고 업어주는 사람의 그게 더 컸기 때문에 찾기는 잘 찾았어요. 지금도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옆에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해가지고 오고 가니까 표정 같은 게 한마디 좀 더 다양해지고 밝은 느낌? 네, 좀 밝은 느낌이 진해졌다? 아 느끼면서 야, 뭘 하는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좋죠.
맞아요. 그 전두환 대통령 별장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시장 관사, 부산 시장 관사. 가자, 가야지. 안 하나. 엄마, 엄마. 가자. 빨리 엄마 잡으러 오세요. 어우, 덥다. 네. 뽀뽀. 하나, 둘, 셋!